아우, 더워. 오랜만에 겟레디를 찍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마음속에 있는 말들, 딥한 얘기를 좀 해보면서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몽독자들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즘 진짜 너무 더워. 요거는 셀퓨전시의 모공 톡스 패드인데요. 확실히 여름이 되니까 뭔가 땀도 많이 나고 모공이 늘어지는 느낌이라서 요즘에는 요 모공 패드 잘 써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 쓴 지가 얼마 안 돼서 엄청 뚜렷하게 막 모공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꾸준히 한번 써볼게요. 아니,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일어나자마자 뭔가 일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제가 운동을 했는데 워낙에 목 부분이 안 좋으니까 이제 목 관련된 운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 목이 안 움직이고 너무 아픈 거예요. 거의 무슨 담 걸린 거 마냥?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돌리는 거는 괜찮은데 오른쪽으로는 지금 이 이상 돌리면 막 목이 너무 아프고 제일 큰 문제는 목을 뒤로 넘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의원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이츠스킨의 감초줄렌 앰플이고요. 요것도 굉장히 순하고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애라서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나이가 먹은 건지 뭔지 운동 그렇게 조금 했다고 스트레칭 조금 했다고 담 걸리는 게 어디냐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그 다음 요거는 라운드랩의 소나무 진정 시카 크림. 요 라인 저랑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얘도 텍스처가 정말 가벼워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데일밴드 붙어있는 거 보이나요? 오늘 아침을 먹고 이제 잠 좀 깨려고 커피를 내려 마시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음을 이렇게 조각 얼음 말고 엄청 큰 얼음, 거의 위스키 잔에 넣어 먹는 언더락 얼음으로 이렇게 큰 유리잔에다가 보통 넣어서 에스프레소 내려서 마시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랑 똑같이 항상 마시던 컵에 제가 심지어 되게 아끼던 컵이에요. 유리컵. 거기에다가 그 큰 얼음을 이렇게 딱 넣는데 갑자기 넣는 순간 와장창 하고 깨진 거야. 아니나 다를까 여기 베어가지고 피 막 나고 새끼손가락 여기 살짝 베이고 여기도 살짝 베어서 지금 좀 따끔따끔한데 목 난리 났지, 막 손 베었지, 유리잔 깼지. 그러니까 일진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나 오늘 안 돌아다녀야 되나 했는데 근데 안 돌아다닐 수가 없는 일이 있어요. 왜냐면 선크림을 바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여름 추천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PH아비의 1g 선크림 소프트 매트. 요즘에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선크림 요거 꼭 쓰고 있어요. 손등에도 꼭 발라주고. 여러분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요 영상을 찍고 단발을 치러 가요. 여기까지 그냥 확 잘라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나갈 수가 없어. 조금 이따 영상 찍고 한의원 좀 들렸다가 소이쌤한테 가려고요. 오랜만에 파운데이션 써봐. 메이크메이크의 워터 벨벳 비건 파운데이션. 그리고 요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요런 스패출라도 보내주셔가지고 요것도 같이 써보려고 합니다. 스패출러로 하면 정말 얇고 가볍게 발리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에 발라주기 아주 좋다는 거. 이렇게 쑥쑥. 그리고 요거 제가 찾은 최근 꿀템인데 요 리얼 테크닉스의 패드가 뭔가 피부에 착 밀착되면서 되게 잘 달라붙더라고요. 요즘에 파운데이션 바를 때 요거 되게 많이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트렌드 아닌 트렌드가 너무 이렇게 무겁지 않고 좀 내추럴한 피부 표현이잖아요. 요런 제품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스패출러라니까 진짜 얇게 피팅되는 거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이 칼단발을 해야지라는 거를 절대 계획하고 한 게 아니라 나름 즉흥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머리가 레이어드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긴 머리보다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비하인드는 엄청난 손질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집에서 고데기 정말 많이 하고 나가고 전날 밤에 머리 말릴 때부터 진짜 공들여서 말려야지 어깨선에서 뻗치지 않고 좀 예쁜 머리 스타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스타일 자체는 너무 좋은데 손질하기가 약간 어렵고 특히나 손질을 안 했을 때 긴 자갈치의 그 느낌이 너무 저는 싫더라고요. 근데 피부편 너무 마음에 드는데? 딱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느낌인 거. 세미 매트한데 막 무거워 보이지 않고 막 커버력 엄청 높아서 두터워 보이지 않는 되게 깔끔한 느낌. 컨실러도 요즘 잘 쓰고 있는 요 파넬 컨실러 사용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긴 머리가 살짝 질리기 시작한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딥해져요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편집자분과 함께 일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닌데 뭔가 저 혼자서 채널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조금 더 영상을 자주 올리고 좀 새로운 방향, 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 다른 시각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건 절대 짧게 생각했던 고민은 아니고 정말 한 반년 이상은 됐던 고민 같아요. 물론 제가 편집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모든 편집 과정이 다 그렇게 재밌지만은 않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좀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이제 편집자분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다면 같이 되게 시너지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디어달리아 파우더 쓸게요. 오늘은 이미 기본이 조금 세미매트하기 때문에 요 스펀지를 사용하기보다는 브러쉬로 가볍게만 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름에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애기 궁둥이 같은 피부가 된다고. 한여름에도 진짜 덜 무너지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눈썹은 제가 잘 쓰는 요 에스쁘아 콤보 요걸로 사용을 할게요. 진짜 눈썹계의 휘뚜루마뚜루템이야. 저는 컷 편집과 이제 브이로그 같이 조금 저만의 포인트를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 있죠. 그런 거는 거의 무조건 제가 할 거고 제품 정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할 때 말자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간이 정말 정말 오래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만 좀 같이 해도 확실히 그 부담이 덜해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기획을 하나라도 더 하고 영상을 하나라도 더 찍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 말고 다른 제3의 눈으로 제 채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봐 줄 수 있는 분이 생기는 거니까 든든한 한 명이 더 생기는 거죠. 좀 서론이 길었죠? 등 그런 이유들로 저는 채널 재정비를 다시 하면서 약간 뭉캉 채널 시즌2 이런 느낌으로 편집자분도 새로 들어오시겠다, 채널도 조금 재정비를 하겠다, 뭔가 내 스스로한테도 변화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진짜 13년 전에 해본 단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이제 내 머리가 살짝 지겨워질 찰나에 요 니즈가 딱 맞은 거야. 요걸로 눈썹결을 살릴게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온갖 곳에 자국 다 난 거 보이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제 얼굴형이나 제 분위기 뭐 이목구비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저는 막 귀여운 느낌이나 막 파마가 들어가는 웨이브 스타일보다는 좀 똑 떨어지는 요즘 서리나님 단발을 하는 게 뭔가 그나마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컬러 체인지는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저 진짜 탈색했을 때보다 더 긴장되고 더 떨리는 거예요. 어떨지 아예 감조차가 안 오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두근반 세근반 하는 느낌으로 지금 겟레디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페리페라의 브이쉐딩. 사실 단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메이크업이 어울릴지 어떤 색감이 어울릴지 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도전하지 않고 조금 내추럴하되 원래 제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들을 좀 입혀서 가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단발하니까 얼굴이 좀 더 드러나겠죠? 그래서 쉐이딩을 좀 꼼꼼하게 해줘야 할 것 같고 살짝 광대 안쪽. 그리고 단발은 요 이목구비 또렷한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쉐이딩도 조금 평소보다 진하게 뻑시게 넣어주고
제가 홈케어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제가 최근에 진짜 괄사도 잘 밀어주고 얼굴형 관리에 약간 힘을 쓰다 보니까 옛날보다 얼굴형이 막 두드러지게 날카롭다거나 이런 건 조금 줄었어요. 하지만 워낙에 막 볼살이 많다거나 얼굴이 막 둥그런 편보다는 조금 뾰족뾰족한 편이라서 칼단발을 잘못하면 되게 차갑고 차도녀를 넘어서 조금 인상이 되게 날카로워 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소이쌤이랑 얘기를 충분히 해보고 저랑 가장 잘 맞는 기장과 느낌을 살려서 쌤을 한번 믿어보려고요. 입술 밑에도 살짝 들어가고 코끝을 살짝 더 잡아줄게요. 이거는 뽐니가 만든 하트 퍼센트 립 펜슬인데 이런 오트 베이지 컬러라서 국소 부위 쉐이딩 하기 딱 좋거든요. 미리 입술 쉐이딩도 해둘게요. 그래도 확 느낌이 진짜 달라지면 좋겠다. 애교살도 살짝 터치. 오늘은 요거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애프리콧 블러링. 전체적으로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메이크업보다 오늘은 매트하고 좀 깔끔하고 너무 품 많이 안 들어간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내추럴한 컬러 한두 가지 정도로만 메이크업을 다 해보려고 해요. 너무 채도가 밝지 않으면서 브라운 빛이 나는 요거? 요거를 전체적으로 살짝 깔아줄게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인스타 무로 보고 싶은 영상이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진짜 감동받았잖아.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영상을 찍다가 휴지통에 버려서 못 올리고 스킵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몽독자들은 어떤 영상을 보고 싶고 좀 어떤 스타일에 관심이 있어 하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 채널에서 어떤 영상 보고 싶나요? 이러고 약간 가볍게 저는 던졌는데 그거에 맞는 답변을 정성스럽게 써주신 몽독자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어떤 거든 좋고 그냥 뭐든 좋으니까 그냥 자주 와줬으면 좋겠다고 너무 이렇게 감동적으로 막 길게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제가 혼자 또 감동을 좀 먹었거든요. 다들 진짜 천사야 천사 보면은. 가장 진한 컬러 이걸로 살짝 눈매를 잡아주는 느낌으로만 지나가 줄게요. 근데 그거 보고도 제가 또 결심을 한게 그래 내가 막 엄청난 콘텐츠로 돌아올 게 아니라면 정말 자주 그냥 문독자랑 소통하면서 자주 얼굴을 비추는 게더 맞는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얼른 저랑 핏에 잘 맞는 편집자분과 함께 영상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막 마구마구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제 직업 만족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되게 사랑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나는 내 직업 너무 좋고,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일의 연장선에서 진짜 재밌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최근도 아니야. 한몇달 동안? 조금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했고, 빨리 방향을 찾아서 시즌2로 돌아와야겠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단단하고 얇은 요런 브러쉬로 방금 썼던 요 같은 컬러. 이걸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게요. 특히 단발할 때 조금 포인트 줘야 되는 게 짧은 중안부거든요. 중안부가 조금 짧을수록 다양한 단발 스타일링에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미리 메이크업으로 그걸 만들어 두고 가려고요. 애교살 라인도 살짝 밑에 한 번만 더 잡고 제가 좋아하는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샤이닝 있는 요거로 애교살을 잡아줄게요. 이거 진짜 애교살 치트키야. 이게 펄감이나 색감이 과하지 않아서 조금 도톰하게 올려주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럼 바로 확 살아나. 이렇게 예쁜 12가지 컬러 중에 딱두 가지 컬러로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뷰러를 먼저 좀 찝어두고 오늘은 위로 힘을 주기보다는 중안부를 짧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 언더에 좀 힘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언더래쉬도 한 번씩 찝어줘. 그다음 다크 애쉬 브라운 컬러로 눈동자 위를 두껍게 그리다 보면 좀 동그란 눈매? 위로 올라간 눈매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점막만 메꾼다는 느낌으로 가운데를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좀 굵어지는 느낌으로. 그 제가 뭔가 단발하고 나서 인스타에 먼저 올리는 것보다 유튜브에 먼저 알리고 싶더라고요. 뭔가 저 채널 재정비 들어갑니다. 시즌2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올리고 싶어가지고 꾹 참았어요.
참고 인스타에 안 올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랬다가 또 내일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아이라이너도 이렇게 그렸고요. 오, 이제 뷰러를 해서 마스카라만 찝어주면 끝. 이건 네이처리퍼블릭의 컬픽스 마스카라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가요. 중안부를 짧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눈의 아래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자주 안 하는 아래의 언더 속눈썹을 오늘은 그려볼 거라서 위쪽에 힘을 많이 주기보다는 언더를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위에는 살살 대충만 발라주고 언더를 꼼꼼하게. 그다음에 진갈색의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끝에 살짝씩 페이크 아이래쉬를 그려줍니다. 요렇게만 해도 약간 언더가 훨씬 더 약간 진해 보이고 또렷한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블러셔는 요거 VDL의 치크스테인 블러셔 바운싱 피치라는 살짝 채도가 떨어진 요런 피치빛. 계속해서 말했듯이 오늘은 중안부를 짧게 하는 게 목적이라서 여기를 가로로 한번 넓게 끊어줘서 여기 중안부가 더 짧아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이 컬러가 진짜 어느 메이크업에나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적당하게 화사하게 만들어서 얘도 손이 요즘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은은하게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거? 블러셔 컬러 진짜 예쁘죠? 인중의 길이, 중안부의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윗입술 라인을 도톰하게 확장을 시켜줄게요. 평소에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라인을 위로 가게 살짝 확장하고 베이스를 먼저 이렇게 도톰하게 만들어줘요. 약간 홍두깨 같죠? 문샷의 파워 허슬이라고 좀 블러리한 질감에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컬러를 올려줄게요. 이게 픽싱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매트하고 채도가 살짝 있는 컬러로 베이스를 잡고요. 이 위에는 무화과빛이라는 컬러로 이렇게 살짝 채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만들면서 중안부가 짧아 보이고 좀 깔끔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더워. 너무 막 패턴이 많은 옷을 입으면 조금 그럴까봐 일부러 그냥 단정하게 깔끔한 블랙 민소매를 입었고요. 대신 아래는 요런 분홍색 옷을 입어 분홍색 바지를 입었어요. 오늘은 세이몬도의 요 크로스백을 매줄 겁니다. 여러분 저 살짝 떨려요. 긴장되고. 괜찮겠죠? 이따가 머리 자른 다음에 애프터 모습도 영상 끝에 살짝 붙일게요. 아무튼 오랜만에 영상에서 조금 딥한 얘기를 해봤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 느끼고 있던 감정들과 생각이라서 구독자들과 한 번쯤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좀 이따 다시 만나요. 안녕. 단발 자르러 렛츠고. 괜찮겠죠? 몰라. 진짜 아, 다 잡을 것 같은데. 와, 카메라 왜 이렇게 웃기게 나오지? 와, 저 신기해.